진한 희약이 바지를 살려주세요. 수술비가 많이 들 텐데 그래도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당연하죠.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. 사이비를 꼭 살려주세요. 한 3천만 원 정도 나올 거야. 사이비야, 제가 그곳에선 행복하렴. 미친놈, 제가 포기하지 마. 도와줘요, 호 박사님. 아무리 그래도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인데 나가서 트레이너들 삥이라도 좀 뜯을까? 삥 뜯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3천을 모으니? 그렇게 짜잘한 거 말고 크게 한탕을 쳐야지. 크게 한탕? 아, 그 방법이 있었지. 나는 치우쳐낼 때마다 이제 좀 무서워. 불만 있으면 말해, 웅아. 수술실 파일이 옆에, 너 자리도 하나 마련해줄까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나는 밥 하러 가야겠다. 오늘의 포켓몬은 말까요? 나와 피카츄! 이봐, 내가 직접 싸운다. 제발 지우야, 이거 포켓몬 배틀이라고. 연결할 상대 호 박사. 어, 됐다. 호 지우로구나. 뭐야, 반대로 됐잖아. 이거구만. 그래 지우야, 어떻게 여행은 재밌게 하고 있니? 박사님, 저희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. 빨리요. 뭐 3천만 원?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니? 아이, 거기까지는 알 거 없고 빨리 3천 보내요. 현금으로요. 하긴 누가 보면 몇 개는 줘야겠다. 그리고 지우야, 아무리 달아도 갑자기 그런 큰 돈은. 뭐라고 여보? 알아서 금방 할게. 미안하다 지우야, 집에 갑자기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. 아무튼 이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. 그럼 이만. 에이, 그런 거 저도 어쩔 수 없죠. 박사님 와이프분한테 박사님이 요새 연말 미지 박사랑 알콩달콩 중이라고 다 말하는 수밖에요. 그게 무슨 소리니 지우야? 아니 그냥 뭐 오 박사님이랑 미지 박사님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다 알고 왔단 소리예요.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3천 붙여요. 근래 내가 들었던 말 중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구나 지우야. 내겐 아내밖에 없단다. 다른 건 몰라도 아내에 대한 내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떳떳하고. 박사님이랑 미지 박사 비공개 러브스타그램 계정도 있잖아요. 그죠? 누구보다 떳떳하고 또 쓸쓸함 없는. 이번에 둘이 일본 온천 여행 간 거 그거 사진 잘 나왔던데. 또 쓸쓸함 없는. 아니 이럴 게 아니라 거따 사모님 태그를 또 쓸어 보내면 되니?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 파이리의 행방불명. 오 박사의 도움으로 파이리 수술비를 벌게 된 아이들. 그렇게 파이리는 건강해지나 싶었으나 아침이 되고 나니 온데간데 없는 파이리. 과연 파이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?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사방님들. 그리고 멤버십 가입한 사방님들 너무너무 고마워요.